안녕하세요. 네, 스타마스터 장혜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5명 들어올 줄 알았는데 50명이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불금을 제가, 회사 다니는 시절에는 정말 불금이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불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월화수목금금금. 네. 매일매일 애터미에서 또 매진하는 그런, 날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처음으로 이, 줌 회의에 들어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아, 네. 좋아요. 없으시면 제가 편히 정말 실전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그냥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처음 보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19살 때 제가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일본에서 대기업에 출근을 하다가 네, 개인적인 사정.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일까요? 네. 사랑보다 더큰게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국에서도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하다가 어쩌다가 제가 애터미에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제가 애터미의 소비자로 4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애터미 정보는 엄마와 언니로부터 전달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그말안 듣는 자식들 다 집에 한 분씩 다 계시죠? 네, 쓰라쓰라하는데도 안 써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한방 바디 클렌저를 쓰고 나서 정말 너무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등에 있는 여드름이 3병째 썼을 때싹 사라지면서 제가 애터미의 제품에 대한 그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도 바꿔 쓰고 생활품도 바꿔 쓰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저희 집에 벌써 100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출근을 하면서 출산을 하죠. 출산을 하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고 하는 일이 일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눈치를 안 주지만 눈치를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다리 수술도 겹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다니는 거는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언니, 장혜란 총장님께서 그때는 이제 방금 월천댁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애터미 마트 오픈한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언니는 월천만 원을 벌고 나도 계속 쓰고 있는데 왜 수당을 하나도 못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부업가 세미나, 양재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나서요. 정말 속속들이 뒤져가면서 애터미를 딱 비전을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사표를 쓰고 애터미에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 사업한 지도 이제 4년이 됐네요. 네,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애터미와 함께한 세월이 저한테는 8년, 9년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 설명을 듣고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그 사업 설명을 들었던 그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머릿속에 남는가 하면요, 사업 설명을 하신 그 분의 열정적인 그 표정, 그 눈빛,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나가서 사업 설명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우리 말을 과연 얼마만큼 기억했을까? 기억을 별로 못해요.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 분위기, 확신에 찬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회는 꼭 단상에 올라가서 사업 설명하는 것이 사업 설명이 아니라 1분, 5분, 뭐 30분, 그리고 나의 꿈까지 다 들어가서 살을 보태면요. 1시간 사업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분 사업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멋모를 때 하면 사실 효과가 더 좋은 걸 느끼셨나요? 네. 거기에 바로 진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에는, 나가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얘기를 해서 고객을 사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업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 설명은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의 선입견을 바꿔놓는가, 생각을 바꿔놓는가, 그리고 애터미의 비전을 전하면서 이분을 설득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제가 얼마만큼 얘기를 잘해서 이분이 설득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시스템에서 그분들의 비전을 보고 또한 발, 한 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절대 금물은 바로 내가 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나는 말을 할줄 몰라. 네, 제가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혼자 얘기 따 하고 시스템 초대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서 들으면 되지. 거길 왜 가? 그렇죠? 예, 저도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내가 가서 아는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그렇지. 내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해서 시스템에서 듣게끔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느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의 인맥은 본인 통해서 나오나요? 내 인맥은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죠. 네.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폰서보다 내가 말을 더 잘해. 이런 분 계시죠? 네. 지금 다 그렇게 안 계신다고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지만, 네, 내가 스폰서보다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말을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의 인맥한테는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친구들이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다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말을 너무 못해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능력이 없어 보여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본부장이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 있는 팀장님을 모시고 갔어요. 팀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팀장님이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고, 이렇게 설명을 잠깐 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터미가 한국 기업이었어? 네. 그럴 때제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내 말은 안 들리고, 우리 팀장님 말은 잘 들린다, 그거지? 네. 사실 이게 바로 호일러 법칙이에요.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에서는 본부장이라고 알아주지만 제 친구한테는 본부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한테는. 그냥 편안한 동창이고 편안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일러 법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호일러 법칙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호일러 법칙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폰서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딱 하고 나서 호일러 법칙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스폰서가 가장 큰 자원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가장 값진 자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폰서보다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요, 포일러 법칙에서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그런 후원을 받을 때도 스폰서의 그 역할을 확대해주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A, B, C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B 역할을 할 때는 사실 그 B 역할이 그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다 스폰서가 얼마만큼 말을 잘하고 스폰서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 호일러 법칙이 잘 이루어지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80%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달렸어요. 중간에 B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네.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안내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B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는 저희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의 심부름꾼이 또 아니라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폰서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폰서 활용이 아니라 스폰서 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활용해서 내 사업에 어떻게 도움되는 이런 일에 잘 써먹지 않고 오히려 스폰서를 심부름시켜서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에, 그럴 때는 스폰서의 역할을 내가 스폰서 활용을 내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꼭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너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면 점점 못해져요? 아니면 점점 잘해져요? 신나서 막더 잘해요? 더 잘하죠?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그 신뢰를 주면요. 그 후원이 스폰서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스폰서에 대한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스폰서님, 이거 할수 있어요? 스폰서님, 이거 가능해요? 그 걱정스러운 눈빛하고 그 말투 때문에요. 스폰서가 자신 있다가도 자신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후원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라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가 않죠. 네. 사실 해도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꼭 믿어주고, 네. 존중해주고. 그리고 스폰서의 그 양호한 평소에 상담을 통해서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의 그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나의 라인 성장에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폰서는 스폰지가 아니라는 거. 네. 스폰지 쏙쏙 빼먹고 이렇게 쫙 빼가지고 다 먹고 스폰서는 빈털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생 초짜를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모셔오면요. 스폰서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스폰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오면 어떤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초벌구이. 네, 우리 초벌구이는 고기 구워 먹을 때만 초벌구이 하지 말고, 우리 사업에서도 초벌구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 바로 이 분에 대해서, 일단 뭐 사전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품을 써보게 하든가 써보게 해서 그 제품을 써보고 좋은 피드백을 받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미팅을 하면요 정말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데 만약에 아무런 앞에 이런 사전 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된 미팅, 준비된 만남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뭐 어느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좀 이렇게 높은 급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스폰서는 애터미 안에서는 적어도 그분보다는 전문가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스폰서 프로모션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미팅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이 뭔가요? 그분을 자랑시키려고? 아니죠. 애터미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업자를 찾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어내려면 스폰서를 낮춰버리고 그분을 막 올리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거. 만약에 그분을 높이고 스폰서를 낮추게 되면요. 상대방은 스폰서를 만나기 전부터 어떤 자세인가 하면요. 지금 볼지 모르겠네요. 요런 자세. 그렇죠. 그래, 니 한번 얘기해봐라. 요런 느낌. 예. 네. 그리고 스폰서가 만약에 또 나이가 어려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대방은 50대, 60대, 아주 사회적 이런 경험도 많으시고 참 높으신 분인데, 사회적으로는. 근데 사회적 지위는 되게 높은데, 이제 제가 가서 딱 만났을 때는 그분은 막 높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나올 거예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 프로모션, 꼭 잘해가지고, 분명히 스폰서한테 그 반짝이는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지, 평소부터, 스폰서를 잘 관찰을 하고, 평소에 그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자리에 가서 칭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평소에 맨날 스폰서 보고 믿음도 없는데 스폰서 이거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 아, 스폰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시는 분들요. 갑자기 그 자리에 가서 막 스폰서 막 칭찬하잖아요. 스폰서 마음이요.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그게 뭔 말이지? 왜 마음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러면 막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미팅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부터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고 평소부터 그 스폰서와의 그런 양호한 관계를 맺으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장소가 되게 중요하죠. 네, 아주 시끌벅적한데 아니면 뭐 오늘 집에서 미팅을 하는데 막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아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미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인집 사장님은요, 꼭 눈길이 아이한테 가 있거나 강아지한테 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조용한 환경. 제일 좋은 미팅 장소가 어딥니까? 센터겠죠? 네. 센터가 만약에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커피숍에 갈 수도 있는데, 커피숍도 커피숍 나름이에요. 어떤 데는 막 음악 소리가 막큰 데도 있고, 막 브런치, 막 이렇게 식사 메뉴가 있는 그런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런 음식 냄새가 나고 하면 집중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간도 배고프면요. 더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좀 조용한 곳으로 가고, 그리고 앉는 자리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일단 이 좌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좌석에 가서 앉을 수 있을까? 내가 그분보다 먼저 커피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장서서 자리를 내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앉는 자리 눈으로 딱 봤을 때 스캔을 쫙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분이 눈을 향해서 앉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신경이 또다 팔려서 아무 얘기도 안 들립니다. 네.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벽을 보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조금 밝은 커피숍이 좋아요. 너무 어두운 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밝은 데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살 때가 됐잖아요. 자리를 먼저
확정 지어놓고 커피를 사러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드라마 쓰는 것 같죠? 네,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이렇게 다 짜고 있습니다. 네, 커피숍 들어갈 때는 내가 안내를 하고 좌석 배정 내가 하고 그리고 커피를 사러 가요. 커피는 스폰서 보고 사러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객 보고 사러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사야 되나요? 네, 여기에서 되게 망설이죠. 스폰서 돈 많이 버니까 당신이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부터 그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부터. 네. 그래서 스폰서가 시간을 내서 나를 후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값진 후원이기 때문에 커피는 내가 사는 걸로. 그리고 커피가 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커피가 나왔는데 누구부터 주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어쩌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분을 모셨는데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하면서 그분한테 또 먼저 커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오늘 미팅의 성공 확률은요 50%로 줄어버렸어요. 50%가 아니라 그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습관적으로 평소에 습관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커피 막타 마시잖아요. 파트너들한테 싹 줬는데 스폰서는 마지막에 드려요.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나서 다행인데 스폰서를 제일 마지막에 주거나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꼭 스폰서한테 먼저 드려야 여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스폰서한테 먼저 드려면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형님 하더니 이게 뭐야? 이 커피를 스폰서한테 먼저 준다고? 아, 이분이 꽤 높은 분인가 보다. 내가 말을 좀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팅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커피값을 내가 안 내겠느냐? 네. 커피값 얼마 안 해요. 애터미 그 우리 투자 없잖아요.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시고요. 커피값 안 내는 방법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내가 빨리 스폰서 되면 돼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이제 미팅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스폰서가 이제 우리가 제품 몇 가지 있고 하는데 막 갑자기 옆에서 막 카탈로그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칫솔을 얘기하는데 막 옆에서 막 칫솔 꺼내요. 네. 스폰서 말에 집중해서 막 보조 역할을 하려고, 나름. 보조 역할을 하려고 막 하잖아요. 금지해. 하지 마세요. 카다록을 딱 꺼내는 순간, 이분은 카다록 펼치는데 바빠요. 카다록 안에 무슨 제품이 있나? 스폰서 한참 얘기하는데, 어? 애터미 신발도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 얘기한 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옆에 카다록 꺼내고, 그리고 또 뭐, 제품 꺼내고, 발라보기 하고, 막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뭐 우리 이브닝 케어 사줘? 아니면 뭐 우리 앱솔루트 얘기하니까 막 바로 막 가방 꺼내서 막 발라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미팅이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폰서가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막 졸리는 분들도 계세요. 오고 2시에 미팅을 했더니 옆에서 졸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네. 정 졸리면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그 애터미 민트 사탕 있잖아요. 쿨사탕. 쿨사탕이라도 두세 개 그냥 입에 확 넣으세요. 그러면 눈물 나요. 졸리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전화를 하고, 네. 심지어 어떤 분들 막 주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주문도 애터미 사업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주문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서 전화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자리 떠서 전화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리고 스폰서하고 처음 만난 이두 분을 그냥 커피숍에 덩그러니 그냥 두분 던져놓고 자기는 나가서 10분, 20분 통화하고 들어와요. 스폰서
네가 얘기해. 나는 나가서 통화 좀 할게. 지금 요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예, 스폰서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나를 관찰해요.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 펜, 그리고 노트. 꼭 지참하세요. 그리고 스폰서가 얘기를 할 때는 옆에서 적으세요. 적자 생존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 적을 게 없는데. 네. 꼭 적으세요. 스폰서가 얘기한 거를 내가 적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날에는 스폰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후원을 받을 때는 내가 스폰서 그 날을, 되는 그 날을 대비해서 내가 스폰서가 됐을 때 어떤 말들은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서 또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기억력은 꼭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은 딱 기억을 했는데, 아, 이거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말 되게 좋았는데? 그 뭐였지? 그래서 꼭 노트, 펜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열심히 듣는 거. 그리고 끄덕끄덕도 같이 하면서. 네. 그래야 그분도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제가 딱 보면요. 아, 잘 듣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제가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봤는데 다들 그냥 밑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잘 듣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현장에 가서 고객님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면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이렇게 진행하다 나면 마지막에 이제 초대할 때가 오죠. 네. 우리가 왜 미팅을 해요? 그 자리에서 사업자 만들려고 미팅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네. 우리 시스템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시스템에서 그분이 정말 이 진가를 알아보든가 못 보든가 뭐둘 중에 그것도 다 자기 복이잖아요. 네. 근데 초대를 하는데, 아, 또 난관입니다, 초대가. 네. 이제 애기 엄마들 많죠. 네.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초대를 하니까,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중간에서도 이래요. 얘는 애가 셋이라서 안 돼. 얘는 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안 돼. 얘는 집에 환자가 있어서 안 돼. 내가 대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정말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든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예예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거절을 해왔는데 제가 정말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생기니까요. 연차를 내고 제가 시스템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초대를 할 때는 내 생각으로 이분은 애가 셋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힘들어. 그거를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비전을 보고 그분이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디딤돌이 못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미팅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이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하고 나면요. 그 바이바이가, 그 의미가 진짜 바이바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빠이빠이 했는데요. 정말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도 스폰서하고 통화가 없어요. 오늘 미팅이 어땠는지. 이게 딱뭐 같은가 하면 뭔가를 했는데,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안한 느낌이거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안한 느낌이에요. 스폰서는 되게 궁금해요. 오늘 미팅이 어땠는지, 그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대부분 그분이 진실한 얘기를 언제 해요? 스폰서가 간 다음에 하지 않나요? 나한테 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스폰서 기분 안 좋을까 봐 숨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 숨기지 마세요.
스폰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미팅이 100%다 좋은 미팅이 될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폰서 이런 성향 때문에, 스폰서 어느 행동 때문에, 스폰서 뭐 때문에, 말투 때문에, 뭔가가 마음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파묻히면요. 나는 그분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스폰서한테 전화를 꼭 하세요. 전화 자주 안 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꼭 스폰서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한다고 세금 더 나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꼭 스폰서하고 그 후속, 그 전화를 꼭 하세요. 꼭, 꼭.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미팅으로 이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한번 미팅하고 끝! 그러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미팅 끝나고 나서는 꼭 스폰서랑 통화를 하고, 스폰서가 시간도 내고,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감사하단 말 한마디이면 스폰서는 충분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 안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여기 표정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까먹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정말 스폰서한테 그 감사함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요. 양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폰서는 뭐더큰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만 듣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한다고 돈도 더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꼭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제 후속 관리라고 하면 제일 그 정석이 바로 우리 133입니다. 네. 후속 관리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그 착오가 뭔가 하면 여기저기 줄 서지 않고 후속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예.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맥이 많으신 분들의 되게 특징이에요. 나는 이 인맥이 많으니까 여기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러면 패스. 다음. 패스. 다음. 패스. 예. 네. 다행히도 저는 인맥이 되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친척이라도 있잖아. 이런 분들 계시죠. 네. 누가 먼저 했다고요? 엄마하고 언니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남아돌까요? 네, 4년 하셨는데 벌써 어쩌면 그렇게 깡그리 다 가입을 시켜가지고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맥이 없는 덕분에 제가 한 명을 딱 잡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물고 늘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 매일매일 찾아갔구나. 네. 맞아요. 처음에 제가 모를 때는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찾아가면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너 진짜 갈 곳이 없고 너 진짜 할 일이 없구나. 매일 우리 미용실 와서 그냥 앉아 있어. 예. 네, 그러면 네, 사업적으로 나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는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한분한 분을 정말 이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VIP 대접을 해드리면 돼요. 물건을 주문했다. 뭐, 물티슈를 주문했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물티슈를 구매하신 분? 그분은 처음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일단 도착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면, 나를 관심하고 있네? 그렇죠.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귀찮아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100명 중에 99명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도착했는지, 도착했으면 아니면 써봤는지, 써봤으면 쓰는 방법은 어땠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만족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VIP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물티슈 하나 도착했는데 뭐 도착했니? 뭐 묻고 뭐 썼는지 묻고 아유 상대방은 얼마나 귀찮아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다 가입돼 있죠?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가입을 딱 해놓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고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후속 관리가 정말 그분들을 정말 오토 소비자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 아까 제가 매일매일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가서 한번 앉으면 엉덩이 그 붙여서 한 2시간이나 거기 앉아 있고 그러면요. 정말 할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20분 정도. 그리고 우리 사실 호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원하러 갔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좀 자연스레 내가 여기를 끝내고 나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람 설정을 하세요. 알람. 알람 소리가 딱 나면요. 제가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다음 미팅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된다고. 너무 쉽지 않나요? 예. 네. 알림 설정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이 딱 들었을 때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이분은 바쁘시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네? 예. 네. 이런저런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초대를 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오늘 갔다, 일주일 뒤에 갔다, 한 달 뒤에 갔다 막 이러면요. 그분이 나를 까먹을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때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133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133이라는 걸 몰랐는데 일단 제가 정기적으로 간 그런 곳에는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제가 매주 화요일 오후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계속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계속 나타났어요. 한 번 가면 그냥 20분, 30분 있다가 나오고 20분, 30분 있다가 나오고 다섯 번 가면요. 애터미 얘기를 다섯 번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섯 번 가면요. 한 두세 번 정도만 애터미 신제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식을 얘기하거나 뭐 해외 어디 진출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주고 매일매일 다른 비전을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내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얘기를 구구장창 하는 분들 어느 날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 얘기, 해외 진출을 하는 얘기, 내가 해외 파트너 사장님이 나온 얘기,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난 얘기 등등. 이런 곳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찔러 놓으면요. 언젠가는 콕 찔러서 그분이 딱 묘해 보이게 딱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야? 애터미 해외 매출? 그게 뭐야? 해외 매출도 100% 인정하는 거야? 네. 계속 제품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그런 비전을 한 번씩 이렇게 툭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또 30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번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에 제가 뭐 똑같은 그 화요일 그 시간이 됐는데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간다고 죄송해요. 저 이번 주 화요일에 못 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별로 없죠. 그냥 안 가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승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왜 안 왔어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제 똑같은 시간, 정기적인 그런 후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그분이 만약에 다른 분한테 소개하고 싶다.
사업은 안 한다 했는데 꼭 무언가를 소개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나타나면 그분이 다른 분을 초대할 때 아니면 소개를 할때그 시간에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면, 저기, 애기 엄마, 그 애터미 하는 애기 엄마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그 시간, 알고 싶으면 그 시간에 와.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그리고 장기적, 이런 후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나 후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리더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나 후원하나요? 네, 아무나 후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을 후원해야 될까요? 쉬워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분들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후원도 정말 스폰서 원망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더 노력하는 사람, 그 생장점이 되는 사람을 더 후원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스폰서의 코어 속에 들어가고, 스폰서가 후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제가 특별 처방, 제가 다시 한번 또 저기 할게요. 특별 처방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네. 스폰서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스폰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스폰서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라인 성장이 멈춥니다. 100%. 멈출 뿐만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믿고 스폰서는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은 바뀌어도 부모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네. 그래서 부모를 정말 이렇게 꼭 믿는 것처럼 우리 스폰서도 그렇게 믿으면서 하면요. 스폰서가 더 성장을 잘하고 스폰서도 성장을 합니다. 파트너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도 성장을 합니다. 스폰서를 그렇게 믿게 되면 스폰서도 더 멋진 스폰서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49대 51. 이게 뭘까요? 내가 조금 손해보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또 베푼다는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베푼다고 하니까 막 집어주라 이 말인가? 아니에요. 막 집어주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후원을 하는데 계산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후원하는데 시간이 얼마 들었고 기름값이 얼마 들었고 톨비가 얼마 들었고 막 이런 거 계산하자면 후원 못해요. 못하죠. 네. 웬만한 지금 국장님 정도 되신 분들은요, 아마도, 한 달에 이 기름값만 해도, 한 주요비만 해도 한 월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다 계산을 하면요,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도 성공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팔지 말고 나를 팔자예요. 제품을 팔지 말고 나를 팔자. 그러면 나를 어떻게 팔아? 네. 내가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세, 외적 자세도 그렇고 내적 자세도 그렇고 제가 나가서 후원을 하는데요. 슬리퍼 신고 그리고 뭐 반바지 입고 그냥 티 하나 딱 입고 네. 어떤 몸매 좋으신 분들은 막티 그냥 이렇게 쫄티 이렇게 딱 입고 왔어요. 그렇다고 신뢰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적 자세, 외적 자세 모두 다 신뢰를 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네. 이런 비싼 거 사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여기서 또 갑자기 막 백화점에 가서 막 카드 긁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말 듣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팀워크로 하자는 겁니다. 네. 팀워크.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사업자를 잡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잡혀오겠어요? 네, 사업자는 소비자 중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팀의 매력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큰 자석처럼 사람들이 빨려 들어오고 끌려 들어오는
그런 팀이 되셔야 사업도 더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어떻게 정확히?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 내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애터미에서 정말 2세에게 월 1억이라는 그런 연금성 소득을 물려주는 모든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